강양휴게소로 지나가고 있지 지금. 차가 꽉 막혔네. 아, 국도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냐 그러면? 아, 그러니까 고속도로. 아니 국도. 아, 그렇지. 국도로 가는데 국도도 엄청 막혀. 그래. 아마 시골 이제 명절 전이니까 이렇게 뭐 시골도 내려가고 막 이런 분들도 아, 많겠지. 저번 벌초하게 보냈었으니 이제. 벌초? 이번 주인가? 아, 이번 주가 아니라 뭐 슬슬 아니, 하겠지. 빨리 하는 사람은 지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늦게 하는 사람들은 뭐 다 9월 말이 추석이니까 슬슬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보통 벌초는 명절 한 주간 전에 하나? 두 주간 전에 하나? 모르겠어. 거의 뭐 두 주간 같지 않거든요. 우리 형들 보니까 일찍 하더라고 그냥. 왜냐면 자기 시간이 있었다는 게 더 편하니까 하고 깔끔하게 하면 되니까. 빨리빨리 하는 것도 빨리빨리 하더라. 아, 그렇지. 사람마다 틀리니까. 시간 있을 때는 시간 없는 뭐 그 주가 바쁘면 빨리빨리 해야지 뭐. 아유. 점심 뭐 먹었어? 삼겹살? 밥 먹었지 뭘. 야, 야 김치찌개는 뭘로 끓여야 맛있냐? 야, 네가 잘하지 내가 잘하냐? 돼지고기 좀. 아,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봐. 소고기 김치찌개도 괜찮냐고 물어봐. 진짜 돼지 파는 사람 돼지 먹어 소고기 먹으면 어떡하냐? 돼지 파는 사람 돼지를 많이 애용해 주시. 역시. 아니 오래간만에 소고기로 응? 소고기 등심하고 채끝으로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볼까. 뭐 짜파게티도 만들어 먹더라고 사람들이. 그 회장님 댁이야? 아니 그러니까 짜파게티를 그거 넣어갖고 뭐 먹더라. 비벼갖고 등심하고 채끝을 넣어갖고 막 그 아, 그건 이제 사람들 왜 그런 거 하더라고 좀 보니까. 왜 그러는 거야? 부자들이 많은가 그렇게? 저 많은 거지 뭐 해보는 거지 한 번씩 한 번씩. 슬슬 나도 교회를 가봐야 돼. 지금 갈 게 많네. 고생해. 안 오시고 다음에 한번 보자. 수고. 아이고 우리 친구 목사님입니다. 여보시오. 어이구 나는 많이 늦어서 가족들 먼저 식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너무 많이 걸리네 시간이. 아. 어? 앞에 왜 사고가 났지? 속상하네. 약 1km 앞 시속 110km 이동시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이동시 과속단속하는 데 난 맹심 없어. 참. 천안 고속도로 이용 경로로 안내합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약 1km 앞 시속 110km 이동 시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약 1km 앞 시속 110km 이동 시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실시간 추천 경로로 안내합니다. 참 엄청나구나. 아이고 저 앞에는 무엇인고 무엇인고. 아유, 식사 한번 내시죠. 민폐죠 민폐. 오 저 앞에가 사고가 났다고 했었는데 왜 그게 없지? 파편들이 널려 있어야 그런데 하네. 파편처럼 식당이구나. 그럼 커피도 맛있겠네. 아 Can I have a
약 500m 앞 시속 110km 이동 시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아시죠?